공부가요, 이렇게 자꾸 생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연불에서 뭐 가피를 바라고 다 좋은데요. 가피 이전에 이미 중요해요. 연불이나 이런 염을 잘하는 거. 왜? 노는 염불하라고 하겠어요? 왜냐? 이 염이, 그냥 두면 이 염이 잡념이 되죠. 잡스러운 걸 따라가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가는데 부처님 이름이라도 계속 염하자 이거죠. 그러면 생각 중에 이 자명한 생각이 늘거 아니에요. 부처님 염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깨어서 자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기복적인 걸 붙이다 보면 그이 염불 자체가 잡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셔야 돼요. 염불은 설사 기복을 하시더라도 깨어서 부처님한테 솔직한 마음 고하고, 그리고 빨리 결과는 맡기고, 그냥 부처님 자체에게 맡깁니다 하고, 좋은 생각, 자명한 생각, 육바라밀에 당당한 생각들을 자꾸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기복할 때조차도 여러분 자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거는 빌지 마시고요, 애초에. 찜찜해지니까. 왜냐, 지금 참나자리가 있고, 우리 애고의 마음이 돌아가는데, 참나가 있고, 이 애고가 있는데, 에고가 이렇게 카르마를 만드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저희 학당에서는 불교 같으면 이제 생각으로, 생각 감정을 포함한 생각, 그리고 말, 행동으로 이렇게 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거든요. 에고가 순간순간 이렇게 염체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냥 뻘 생각이 나요. 갑자기 문득. 아주 고상한 기분 속에 있다가도 문득 뻘 생각이 납니다. 이게 훅훅 올라와요, 염체가. 그런데 일단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늘 나는 거예요. 망상은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중생성의 특징이에요. 망상을 계속 부려요. 여러분이 가만 계셔도 무의식에서 뭐가 올라와요. 저 여러분 마음이 깊은 심해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무수한 카르마에 의해서 불쑥불쑥, 왜이 생각 안 하지 지금? 저 같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 여자 생각 왜안 해? 하고 올라와요. 푹 올라와요, 그러면. 아니 뭐이 기분이 또 좋으니까 자꾸 하겠죠. 술 생각, 술 좋아하면 술 올라. 자기 좋아하는 게 자꾸 올라오죠. 골프 한번 쳐야 되는데, 낚시 한번 가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취미 말고도요. 그냥 물득 뻘 생각이 올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뭔가 온갖, 그런데 이 뇌는 왜 그러냐? 수많은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잘 내려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망상을 싫어하신다는 건 이걸 한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국민들이 이상한 의견을 낼 수도 있죠. 청원 보면 황당한 청원들이 있어요. 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만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의견들이 흔들리지 마실게. 의견들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고 리더인데 국민들이 막 이상한 의견 낸다고 나라를 갑자기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열반에 들어서 나 혼자 사라져야지 이러시겠습니까? 경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걸 생각하셔도 경영. 마음 경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염체들. 무한한 내 마음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상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고상한 목소리. 빨간 게좀 고상한 목소리라고 치죠. 검은 거는 어디다 얘기하기도 추잡스러운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네가 다 먹으면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 기분 좋았는데. 친구랑 막 협업해서 성과 내고 막와 하는데. 제가 왜더 먹지? 막 이제 이런. 혹시 더 먹을까 불안해서.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올라옵니다. 괜찮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염체들이 여러분 카르마를 만들어 갑니다. 이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면 감정, 또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오감으로도 표현되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점점 겉으로 드러나요. 근데 저 속에 있을 때는 미세한 생각 하나인데, 그게 감정으로 보세요. 친구가 나보다 더 먹는 거 아니야? 동업자가? 그럼 감정에서 화가 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화가 나요. 얼굴을 보니까 미워요, 얼굴도. 화가 나서 보니까 밉죠. 오감도 바뀝니다, 이제. 평소보다 더 못생겨 보이고 악독하게 보여요.
그럼 거기 나도 같이 맞받아 칩니다. 선제 공격이다. 그럼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서운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미 마음이 상해 있죠. 그럼 감정이 바뀌어 있고 오감이 바뀌어 있어. 역시나 가족이 오늘 밤에 만나니까 표정이 나를 무시하는 표정 같아요. 자기가 지금 생각 하나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요. 내 세계에서는. 그래서 말을 걸어봐요. 나도 말 먼저 곱게 안 것이겠죠. 뭐 띠껍냐? 이러면 저쪽이 뭐야? 하고 또 받아치겠죠. 그럼 역시나 내 예측이 맞았군. 자기가 지금 우주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법계인데 리더는 여러분이에요. 대통령이 여러분이에요. 그 마음의 법계. 여러분 우주에서 리더는 여러분인데 전혀 경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 우울한 생각들이 하나에 이렇게 조직화돼가지고 치고 나오면 여러분 바로 함락됩니다. 이제 우울한 세계를 사셔야 돼요. 계속. 그렇죠? 뭔가 이거 방치하고 계시는 이 염체들. 이 염체들을 여러분 효과적으로 경영하시려면 결국 이게 카르마 경영의 요결입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무조건. 참나를 자각하고 계시면 염체들에게 덜 끌려가요. 일단 깨어 계시면 염체들한테 쉽게 끌려가진 않습니다. 깨어 있으니 일단 근데 좀 약하면 끌려가겠죠. 51% 이상이다 그러면 안 끌려가요.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초연하게 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방어는 하실 수 있어요. 방어만 하면 안 되죠. 공격을 해야죠. 들어가서 이 지금 자명한 생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적인 생각들의 힘을 더 키워주면 이 친구들이 51%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두 가지 51%가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이게 다예요. 마음 경영은. 에고의 비중과 참나의 비중에서 참나를 51% 이상 강하게 할 것. 이게 나에 대한 몰입이고 여러분이 별일 없을 때의 마음 공부예요. 별일 없을 때는 명상을 통해 참나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죠. 참나에 좀 더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잡혀요. 이게 유교에서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이 잡혀요. 그런데 그 다음 희노애락의 세계, 염체의 세계, 카르마의 세계에 와가지고 조화, 양심에 맞게 조화를 이루려면 중심과 조화죠. 참나가 51%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작용에서는 참나의 뜻을 따르는 양심적인 생각들이 51%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알아차리면서 망념과 망상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알아차리면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모른 채 끌려가는 것보단 낫죠. 근데 알아차리면서 끌려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알아차려요. 야, 너 왜 뻘짓하냐? 그러면 인도 도인들은 그럽니다. 카르마가 한 거고 난 계속 알아차리고 있었어. 이게 납득이 되면 여러분 인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스타일은 그래서는 씨알도 안 먹히죠. 야, 너 지금 좋은 업을 못 만들었는데 무슨 깨어 있었네요. 너는 깨어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깨어서 인과를 다 받아야겠죠. 카르마는 이미 발생했는데. 인도 스타일은 깨어서 발생한 카르마는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다 나왔는데 무슨 여러분 한 대 맞았는데 똑같이 상대방이 난 깨어서 때렸어 그러면 이게 좀 덜 아픕니까? 덜 억울한가요? 깨어서 때렸대. 아 그럼 됐지 뭐. 이게 인도 스타일이라 말이 안 됩니다. 칼로 찔렀는데 나 깨어서 찔렀어. 아 그럼 카르마가 찔렀구나. 네가 찌른 건 아니구나. 참나는 안 찔렀어. 에고가 찔렀어. 이런 식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바가바드 기타 스타일의 인도 스타일의 사고방식.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학당에 오셔서는 절대 안 돼요. 어차피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 과보가 저장돼 있다. 여러분이 또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또 끌고 갑니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계속 저질러온 염체들이 그 추구하던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체를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그 염체를 실천까지 했으면 얼마나 이 염체가 강화됐겠어요. 그게 내 마음 안에 딱 박혀있어요. 무의식에. 필름처럼 박혀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조건이 맞으면 또 튀어나와.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또 쉽게 끌려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자 이제 관리가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깨어서 염을 정확히 해줘야 돼. 깨어서 정확한 염. 그러니까 노는 이 염불화라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깨어서 나무아미타불을 자꾸 하고 계시면 뻘 생각을 덜 하겠죠. 뻘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내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염체들을 아미타불께 모두 바칩니다.
내이 수고롭고 무거운 이 짐을 다 바칩니다 하고 계속 예수님한테건 아미타불이건 관세음보살이건 계속 바치고 계시는 게 가피가 오기 전에 이미 그게 가피가 온 거예요, 여러분. 바치면서 여러분이 좋은 업을 이미 지어버린 계속. 뻘 생각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더 좋은 육바라밀 안 하고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그건 더 나은 육바라밀 행위 있는데 안 하고 계신 거니까. 하지만 망상 부리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상 부릴 바에는 노느니 아미타불 하라는 겁니다. 노느니 예수님 자비를 하고 예수님 자비를 아니면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꾸 깨어서 염을 하시면 그 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아미타불에 대한 염, 예수님에 대한 염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죄짓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마음 내면에 뭔죄 지으려고 그러면 아미타불 생각나고 관세음보살 생각나면 그게 관세음보살이 내 마음의 우주에 가피를 이미 하신 거예요. 내가 뿌린 씨로 이미 결과가 자꾸 익어져서 결과가 나와요. 뭔좀죄좀 지어보려고 하면 아미타불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관세음보살이 나랑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럼 이거 망상을 부리다 말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켜주는 핵심이 염체를 강하게 만드는 건데 비법이 있습니다. 깨어서 하셔야 돼요. 참나 상태에서 염을 하시면 강해집니다. 근데 이 욕망의 염체들 왜 무시 못하는지 아세요? 욕망의 염체들이 등장하면 여러분 극도로 몰입해가지고 깨어서 바로 몰입 4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간 몰입 4단계 갔다 온다니까요? 제가 뭔 얘기했죠? 잠깐 날려버리고. 아무튼 제가 한순간에 진짜 좋아하는 거 뭔가 제 오감이 원하던 걸 만나면 스탑 돼버리겠죠. 스탑하고 바로 몰입해요. 낚시꾼들이 낚시 그러면 다 스탑 돼버립니다. 하던 일다 스탑. 가정도 빨리 지금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가정은 갑자기 나한테 장애가 되고 질곡이 되죠. 낚시를 방해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빠져버려요. 순간 취미들은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취미에 대해서는 마취자 만미자거든요. 맛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만 나도 맛이 느껴져서 여러분 못 멈춰요. 도파민 나오고 막 난리 납니다.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부처님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안 나죠. 그 마음 보세요. 자, 낚시나 뭐 골프 스포츠 가는데 오늘 내가 가족들하고 있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양심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을 돌려야겠죠. 염체를 경영해야겠죠. 보세요. 강력한 욕망의 자극에 대항해서 염체를 만들어야 되니 내 염체가 얼마나 강해야겠어요. 지금 양심을 응원한 염체가. 바로 나는 지금 양심 분석을 통해서 해보니까 가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있어주면서 그래야 이 가족들이 내가 가족이라면 내가 여기 아버지가 있어야 가족들이 행복할 것 같아. 요 생각은 나요. 나는데 낚시하면 막 이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모른다부터 해야 되는 거. 방어를 해야 되니까 모른다, 모른다 하면 좀 초연해집니다. 자기 진짜 원하는 것도 참나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 염체들이 조금 힘을 잃는 격이 있죠. 이 검은 염체들이 조금 힘을 잃어요. 왜냐? 화학적으로도 도파민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모른다, 모른다 하시면요. 난 지금 만족한다. 존재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진정시키니까 아까 같이 안 보이고 조금 차분해져서 보여요. 이것만 해도 이미 기적입니다. 바로 끌려갈 것 같은 내 마음에 흙구름이 갑자기 몰아쳤는데 먹구름이 모른다, 모른다 하고 딱 보니까 구름이 옅어져 있고 흩어지고 있다. 이거 기적이죠. 내 마음에 염체가 그 정도 약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른다로 일단 그 방어를 한 다음에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양심 성찰에 의거해서 육바라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명하다. 정말 이건 자명한 일이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깨어서 곱씹으시면요. 이 염체가 확 강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나를 흔들어 놓던 유혹하던 염체들이요. 많이 약해져요. 51%만 되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러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빨리 일단 낚시를 갔다 와서 해결하고 싶지. 지금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제 예전에 말했죠. 제 여동생이 막뭘 사고 싶다고 하길래 그때 백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해봐 그랬더니 오빠 난 그런 식으로 도피하고 싶지 않아. 사서 해결하고 싶어.
안 사고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사서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그 말이 맞죠. 저도 잘 지르는 사람이 그런 말 했을 때 별로 힘이 없죠. 근데 지를 때 지르더라도 염체 관리는 수행입니다. 그렇죠? 염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질러놓고 또 사놓고 또 허덕여요. 또 다른 거 사고 싶어서. 뭐냐면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이한 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건한 건을 지금 겪으시다가 보면 느껴지시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사다 앵겨도 밑 빠진 독이라는 거. 결국은 사주더라도 진정시켜야 되고 사고 난 뒤에도 진정해야지 그 행복도 오래 가죠. 사고 난 뒤에 또 도파민을 내그 강렬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사고 싶어요. 지금 산 거는 끝난 거고요. 이 체험을 또 하고 싶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걸 사고 삼으로써 또 해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 안 사건 관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일단 저도 경험적으로 느낀 겁니다. 일단 평상시에 계속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를 염하시면서 깨어 계시고 자, 일단 몰라 괜찮아로 깨어 계세요. 그다음에 원병을 요청하는 건다. 염불을 하는 건요. 이때 좋은 생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일단 1차 깨어 있을 거. 첫 번째 몰라. 자, 두 번째 이 염체를 경영하면 되죠. 예. 그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양심 성찰하셔서 자명한 생각 드는 거 있죠? 이걸 강력하게 염할 것. 그런데 세 번째 염이 약해요. 너무 이렇게 세요. 유혹이. 그럴 때 염불을 하세요. 즉 염불이나 예수님을 청해서 도움을 구조 요청을 해요. 이때는 구조 요청. 성인들한테 좀 구조 요청을 하세요. 나 같은 유혹을 겪으셨지만 이겨내신 성자들 있죠. 예수님, 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성자들이요. 그분들한테 좀 구조 요청. 제 처지 아시죠? 하느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들 있죠, 성자들. 제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뭐말 여러 개안 해도 돼요. 하여튼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미타불 도와주세요 하셔도 돼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 마음 담아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수님, 성자들한테 구조를 요청하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해결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유혹이 왔을 때 끝난다는 거. 너무 취약하죠. 면역력이 없어요. 탁 오면 탁 가요. 그렇죠? 언제 이걸 해요? 이제 다 하고 나서 와서 하죠. 그건 가방은 안 샀어야 하지 않았나. 아까 그건 참았어야 하지 않나. 광고 중에도 그런 거 있대요. 7초만 참고 일곱을 센 뒤에 살찌를 결정해라 하는 그런 광고도 제가 봤어요. 그 어떤 원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7초 참을 때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야 돼요. 7초건 그게 몇 분이건 간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몰라 괜찮아 한 다음에 자명 이게 지금 우리 가족한테 모두에게 이롭냐 나한테도 이게 진짜 이로운 일이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욕심으로 이로운 거 말고 양심으로도 이롭냐를 다 점검해 보고 선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으면요. 그 목소리를 힘을 확 키워 주셔야 돼요. 이때. 깨어서 그 말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양심상 이게 자명하다. 이게 자명하다.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거는 이러이런 이유로 자명하지 않고 찜찜하다. 이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주는 자기 마음의 우주에 선포하세요. 이건 이래서 아느니라. 이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죠. 이제 수많은 들끓는 여론들 있죠. 다양한 여론들. 90%가 빨리 하자고, 빨리 사자고 하는데 10% 정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쪽을 응원해 주려면 리더가 깨어서 선포를 해야죠.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찜찜하니 윤회하지 않겠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쪽이 자명하니 이쪽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해 주셔야 마음이 방향이 잡힐 거 아닙니까? 막 여론은 들끓는데 리더가 도망가 버리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더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경영이 없잖아요. 경영 개념을 집어낸다. 마음. 이게 카르마 경영이에요. 제가 얘기한. 카르마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명상만 하지 마시고 명상 끝날 때쯤에 좋은 생각 하나는 딱 하고 붙잡고 나오시라고 하는 게 명상을 한번 하셨으면 좋은 염 하나는 새우 만들어서 나오셔야 돼요. 확립해서. 그 염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곱씹어 보세요. 종이에 적어서라도 또 곱씹어 보세요. 이거 이러하니 이렇게 하겠다. 내 삶은 이쪽이 더 자명하니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경전도 보시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경전 보면서 너무 자명한 구절 있죠? 그럼 적어놓고 기억하고 곱씹고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이 좋은 말이. 그래야 그 말들이 다른 여론들을 나중에 잡아준다니까요. 확 범죄를 저지르자.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여기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우주에. 여러분 혼자 틀고 듣는 거예요. 남이 몰라도 여러분은 딱 그걸 선포하고 들어주고 거기 공감해주고 해야 여러분 우주에 이제 카르마가 바뀌어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하시라고요? 구조 요청.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딱 봐서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여기서 바로 구조 요청 들어가세요. 몰라 한 다음에 바로 구조 요청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좋은 생각조차. 끌려가고 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럴 여력도 없다. 그러면 일단 모든 걸 나무아미타불한테 맡깁니다 하고 막 아미타불한테 바로 기도부터 들어가세요. 연불부터. 좀 진정되면 그때 좋은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하루에 그 뻘짓할 거두번 중에 한 번만 이렇게 잡아도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한 뒤에 후회하시고 하나 정도는 미리 잡아내는 이런 삶을 사신다면 대성공. 지금 이게 카르마 우리 학당이 이제 카르마 그 경영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MKA 카르마의 마스터를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배지에도 MKA라고 써 있어요. 카르마의 마스터를 양심 전문가 키워내자고 해야 맞는데 왜 제가 카르마의 전문가를 키워내자고 하겠어요? 카르마를 경영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왜냐? 양심만 알아서도 안 돼요. 욕심도 잘 알아야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양심 전문가라야 카르마를 경영할 수 있다, 이 말도 맞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욕심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욕심들의 소리에 당황하시면 안 돼요. 황당한 주장을 내 마음 안에서 해오더라도 누가 당황하시면 안 돼요. 하수들은 당황합니다. 고수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뻘 생각이 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씩 웃으면서 몰라로 쳐버리거나 아미타불한테 맡겨. 아미타불 좋은 거 드립니다. 잡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싱싱한 잡념이 올라왔으니까 아미타불한테 바칩니다. 그대로 공양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건 원래 참나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참나에다 바치거나 성자의 신 아미타불 예수님한테 바쳐버리세요. 모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짐다 나한테 맡겨라 하는 게 그런 건데 염체를 다 맡겨야 돼,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깨워서 양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짐 가볍다. 이제부터 너는 양심의 최선만 다하면 된다. 나머지 건다 나한테 맡겨라. 너를 괴롭히는 모든 건 나한테 맡겨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친절한 법문이세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 다 깨워서 살 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식은 뭐냐? 참나 안에 성령 안에서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맡기고 나면 우리 성령 안에서 또 쉬면 돼요. 쉬었다가 또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깨워서 관리해서 하고 성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또 모두 그 내가 일을 해결했다는 그 성과마저 불교에서 회향이라 그러죠. 부처님, 예수님한테 또 맡기고 또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식과 평온 속에서 자명한 삶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꾸려가는 거. 그거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늘 깨어 계시면서 지금도 몰라 하세요. 깨어 계시고 순수한 이 현존. 현존이 내 안에서 커지게 하세요. 그게 51%만 되면 하나님의 현존, 나의 현존이 같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이 내 내면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잡념보다 51% 이상 더 커지게 하세요. 내 마음에서 그 존재감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51% 이상 드러나면 내 마음에 잡념이 위력을 잃어요. 그거 이제 확인해 보세요. 위력을 잃는가 안 잃는가 실제로. 그래서 막날 괴롭히던 것들이 갑자기 견딜만해졌다 그러면 존재감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풍광 봤을 때, 정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존재감이 확장돼요. 순간적으로 하느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래서 그때만큼 마음이 시원하고 걸리는 게 없고 걱정이 없어지죠. 잠깐. 어제 학당에 어떤 분이 멋진 풍광들 배경화면, 컴퓨터 배경화면 쓰시라고 올려주셨죠. 회원님. 근데 그 사진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아, 하면서 할말 없게 만드는 풍광들이에요. 잠깐 여러분 깨어나 그게 여러분 잠깐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장치들이에요. 좋은 풍광, 맛있는 거. 그래 여러분 힘드시면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잖아요. 그냥 자명한 음식 딱 들어갔을 때딱 깨어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유사품을 드시러 가면 먹거나 살 말이 많아요. 이건 뭐가 아쉽고 뭐가 아쉽고 이게 궁시렁거리게 만들면 안 돼요. 자명하게 해야 할 말이 없어져. 선문답은요. 질문하는 상대방 마음을 자명하게 만들어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요 핵심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뭔지 찾고 있는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탁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처가 뭡니까? 지금 이게 법화경이지? 할 말 없으시죠. 이때 계속 깨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탁탁 틀어 막, 여러분 에고가 입을 열 때마다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그 나의 현존 상태에 머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임제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멱살을 잡아버려요. 멱살 잡고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스승한테 공부법 물어봤다 멱살 잡고 흔들리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 그 상태야. 딱 그런 거. 방금 느낌 감 잡았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에고가 입을 못 열게 막아버립니다. 몰라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고가 할 말이 없는 상태.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누가 안 해줘도. 에고가 궁시렁거리고 있으니까 염체들이 끝없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걸 탁 막아버리는 방법은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몰라. 그 염체들이 욕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돈이건 이성이건 수많은 그런 그 욕망들. 저거 하면 죽이겠지. 저거 얻으면 진짜 넌 행복해질 텐데. 저것만 너가 한다면, 저것만 얻는다면 자꾸 해올 때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이 짓을 계속 5분간 하고 있으면 염체들이 힘을 잃어요. 뭘로 유혹해도 보이스피싱처럼 뭐 이렇게 거는 건데 안 끌려오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몰라, 괜찮아. 너 지금 죽게 생겼어. 괜찮아. 나만 죽나? 다 죽지. 괜찮아. 몰라. 너 돈 없어. 아니 뭐 저기 부자들이라고 해서 뭐 한 번에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뭐 이유를 갖다 대도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괜찮아 하면서 딱 근심도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 말 좀 오해하셔가지고 실제로 부자들은 뭐 먹는지 막 고민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말을 둘러대서 입을 막아버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뭐 별 수 있겠어. 인간이 중생이 그렇지. 몰라. 이렇게 툭툭 막아버리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는 그 상태 잠깐 느껴보세요. 몰라 해버려. 그게 부처 자리예요. 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그 존재감에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도 여기에 집중을 안 해줬어요. 옛날 철인들, 성인들, 현인들만 여기 집중했습니다. 보살들, 아라한들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인류를 구원할 답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아가는 이 에고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저 보세요. 제 주먹 딱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냥 눈 부릅뜨고 보진 마시고 또렷하게만 보세요. 또렷하게 정신 모아서만 보세요. 그 정신 모인 상태가 사실은 참나 상태예요. 정신이 모이니까 참나가 드러나 버렸어요. 자, 과거도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어요.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갔어요. 또 지금. 지금. 존재하시죠? 정신이, 이거 보고 있는 정신 있죠? 지금 이 순간 이거 보고 있는 정신 있죠? 예. 그걸 자꾸 느끼세요, 지금. 내가 존재감의 핵입니다. 존재한다는 존재감의 핵. 거기서 염체를 관리하고 경영할 답이 나옵니다. 일단 스탑 몰라 한 다음에 경영하세요. 일단 진통제, 그 다음 치료제. 일단 방어하고 공격하세요. 공격할 때는 성자들의 도움도 바라세요. 괜찮아요. 무슨 수를 쓰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본인이 신앙하는 분 있다면, 신뢰하는 성자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관리하셔서 카르마 하나를 죄를 지을 걸 막고 악으로 갈 걸 막고 이렇게 해내시는 게 이게 이런 실전의 경험이 쌓이셔야 여러분 카르마 경영 전문가가 되시지 그냥 명상만 잘했다 카르마 경영 전문가 아니에요. 명상 잘하신다 이제 방어력은 좋은데 지금 공격력이 약해서 여러분 예,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바로 들어가서 잡아버려요. 일이 흐를 거 틀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방향. 카르마의 방향을 못 틀면서 전문가라고 할 순 없죠. 일부분의 기술인 거예요. 방어하는 거. 에고의 세계에서 참나의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방어력으로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바로 다시 들어와서 공격을 해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예수님 요거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 실천 지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니 틈날 때마다 요 14가지를요 다 안 읽으시고 부분 읽으시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전체를 다 보시고 중간중간에는 한 구절만 염하셔도 좋아요. 하나만. 딱 그거 하나를요 강력하게 염하세요. 일체 대신 뭐 괴로워 죽겠어요. 직장에서. 이 괴로움 또한 참나의 신비지. 그러니까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가자. 이때 예수님 부처님 도움 좀 받자.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면 왜 못 이겨내요. 그 염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생각만 바꾸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유혹이 와도 내가 이겨낼만 해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외부에서 자꾸 유혹해는 오는데 어떡해요. 유혹은 계속 해올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병균 천지죠.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 영적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혹은 끝없이 있어요. 이겨내시려면 면역력을 키우는 법은요. 깨어서 강력한 자명한 염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그러니까 틈날 때 여러분 몰라 하시거나 아니면 일 없으시면 뭐 하시면 좋겠어요?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이런 염체, 잡념들까지도 원래 참나의 신비니까 작용이니까 다 부처 자리에 아미타불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리세요. 성자한테 맡기거나 참나한테 맡기세요. 예수님 하시면 여러분 몸이 변합니다. 아미타불 예수님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깨어서. 저희는 깨어서 하셔야 돼요. 안 깨어서 하면 그냥 일반 기복하고 뭐가 달라요. 깨어서 하시면 정확히 알고 맡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원리.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울 때, 저희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요. 몰라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나와 남을 초월하니까. 어머니의 참나, 제 참나가 둘이 아니니까 참나 상태에서 어머니와 내가 둘이라는 이원성이 약해졌을 때 어머니 한마디 하면요. 꼭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미타불이나 예수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예수님 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디 계신지 있기나 하나요? 뭐 제 얘기를 듣기나 하나요? 제 이름은 아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요. 정말 약하죠. 그냥 뭐 아무데나 전화해서 뭐 얘기하는. 일단 깨어서 둘이 아닌 마음으로 아미타불 한마디 하는 게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몸과 마음이 변해버려요. 특징이. 아미타불이 바로 가피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성령이라고. 한 성령이고 한 몸이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수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래요. 그러니까 한 성령 한 몸이래요.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시면서 예수님 제 힘든 거 모두 맡깁니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내 몸에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임한 것처럼 내 몸에 에너지 바뀌어요. 실제로. 아프던데 안 아프고 팔다리 바뀝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원래 한 성령이니까 한 영이니까 참나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 마음 한 몸까지 돼버린다고요. 그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체험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노느니? 그래서 이왕이면 자꾸자꾸 염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인터넷 뒤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하고 계시고. 봐도 별 의미 없는 거 열심히 보고. 문제는 이런 말 한 저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이게 아무리 아이 뭐 해도 또 보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에고도 살아야 되니까. 에고는 이런 짓을 해야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에고도로 하게 해주되 항상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너무 빠진다 싶으면 시력도 상하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마음이 이게 콩알만해져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너무 이런 거 그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거 잠깐 좀 쉬었다 해 하는 정도는 해줘야죠. 50분 봤으면 10분은 좀 쉬어라 하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분 쉬는 때 뭐 하냐? 몰라 하시든가 예수님 아무아미타불을 몰라건 뭐건 다 참나 상태에서 하시라고. 그러면 심신이요. 다 한번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면서 선 안 넘게 조절해주고 넘었으면 빨리 양심성찰해서 돌아오고 선 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선 넘었을 때 반성 잘하면 카르마 다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선 넘은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게 문제죠. 넘은 줄 알았는데 반성도 못 하는 게 문제죠. 잘못했으면 빨리 반성하고 돌아오세요. 이 집만 잘하면 여러분 이미 찰나 보살이고 찰나 부처예요. 이렇게 사시면 되지 뭐 일지이지가 뭐 중요합니까? 이 기술을 노련하게 하는 게 그 레벨인데 나는 이미 그 기술을 익히고 삶에 써고 살아 쓰고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일지이지가? 좀 서툴게 쓰면 어때요? 나 아무튼 똑같은 제품 쓰는 건데 뭐 좀 더 잘 쓴다고 해서 뭐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 요즘 BMW가 좋은 예가 아니죠. 이미 하도 불이 나가지고 예전에 BMW 하면 오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좋은 차 샀어요. 여러분 운전 잘 못해요. 그래도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좋은 차인데 흐뭇하지 않아요? 좋은 차에 타서 이제 내 차가 좋은 차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육바라밀을 타고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 뭐 그렇게 부럽긴 하겠지만 잘하면 더 부럽겠지. 근데 뭐 어때요? 나도 이미 그 같은 차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시라고. 어차피 이 참나나 십지보살 참나나 똑같은 참나입니다. 참나는 시공도 없고 나아남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참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학당에 오셔서 잠깐 체험한 참나나 예수님이 지금 늘 그 안에서 체험하고 계신 참나나 똑같은 참나예요. 한 성령이니까 우리는. 이미 같은 차 탄 거라고요. 예수님하고 성인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운전 연습만 좀 꾸준히 하시면 돼요. 카르마 경영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기본은 여러분 이미 그 맛은 보신 거예요. 기본. 여기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참나 맛보시고 육바라밀 분석하실 줄 알면 신사 드리는 거예요. 저희 첫 레벨이 신사죠. 근데 신사 배지 보시면 흰띠 안에 검은띠 들어있죠. 흰띠 안에 검은띠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배지 안 노리셔도 이 배지만은 꼭 노리시길 바랍니다. 요거 저 같으면 이거 따서 놀러 다니겠어요. 신사인데요. 뭐 찰나찰나 깨어. 아니 제가 원할 때만 깨워서 살면 되죠. 원할 때 깨워서 양심 쓸 줄 알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일 처리하는지 알잖아요. 하면 되죠. 급할 때 레벨 이런 거 떠나서 그렇게 살면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깨워서 양심적으로 해결하면 되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실 필요도 없어요. 늘 깨어 있으시면 더 좋죠. 당연히. 근데 그러실 필요도 없이 일상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만 깨어 계셔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큰 공덕 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상에 TV 볼 때, 밥 먹을 때, 막 이럴 때 깨어있다가 정작 계약서 도장 찍을 때 눈 흐려가지고 찍어버리면 이거 다 망치는 거고요. 밥 먹을 때, 뭐 놀 때 눈 풀려있다가 계약서 찍을 때 딱 몰라 하고 깨어서 부처님한테 가호 바라면서 양심 성찰해가지고 도장 잠깐 찍고 다시 또 눈 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카르마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대목에 깨어서 카르마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깨어서 카르마를 지어버리면 나머지 잔잔한 물결 때는 그렇게 뭐 노력 안 해도 사실 큰 죄를 지을 수도 없군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얼마나 큰 죄를? 남의 밥그릇을 뭐 뺏어 먹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뭐 밥그릇인데 뭐 상대방이 뭐 진짜 배고팠나 보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남한테 큰 상처 줄 때는 안 깨어 있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늘 깨어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육바람의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신사 따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다 보면 공부에 나가시면 너무 자기를 보채지 마시고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기 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문제는 실력이 자꾸 늘어요. 실력이 자꾸 늘다 보면요. 일상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덧 정사 돼 있고 대사 돼 있고 다 보살 돼, 큰 보살 돼 계세요. 제가 이렇게 유도해 드리는 거예요. 가시라. 편하게 즐겁게 놀다가 어느덧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직업이 됩니다. 재밌게 놀았는데 여러분 직업도 그래요. 그냥 처음에 재밌어서 하나 시작했던 게 나중에 업이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한 일 아니면 업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재미없는 일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다 멈춰요. 그런데 재미로 하셔야 돼요. 즐겁게. 그래서 부처님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불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희삼매로 성불하셨다. 유희삼매가 뭘까요? 놀다가 성불하셨다.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유희삼매가 뭔지. 즐겼다는 거예요. 육바라밀 깨어있기 이런 과정은 즐겼던 거예요. 즐기다 보면요. 업이 돼 있어요.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